네, 온라인 학습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을 매주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저희 수다학에서요, 해마다 우리 아이들의 네. 이 장래 어떤 그 희망 직업 순위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쵸. 작년에는 1위가, 네, 1위가 바로 운동선수, 그리고 2위가 선생님, 네. 3위가 동영상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근데 올해 여기 살짝 바뀌었는데, 바뀌었어요? 예예. 예. 1위는 운동선수 일단 그대로고요. 네. 네. 2위였던 선생님이 3위가 됐어요. 아, 3위로. 예. 그렇다면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2위가 됐느냐? 그건 아니고, 예, 예. 새롭게 의사가 바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의사. 예.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도 의사 선생님의 어떤 중요성을 점점 깨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네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게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 개그맨은 몇이나 되려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뭐 마음속에 1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저한테는 예. 항상 1위입니다. 늘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죠. 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하고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반가운 얼굴 이서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릴 때도 그랬고 이 선생님은 항상 그 희망, 장래 희망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 홍경민 씨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아이들의 어떤 진로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다 이렇게 좀 대견하고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에서도 장래희망 발표를 하는데 뭔가 백신을 만드는 사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야. 기특합니다. 그러게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네. 네, 이 밖에도 경찰관, 요리사, 가수, 웹툰 작가 등 아이들이 어떤 다양한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야, 가수 나왔습니다. 가수가 있어. 야. 네. 물론 뭐 우리보다 이제 뭐 BTS 뭐 이 친구들을 보고 이제 꾸는 꿈이겠지만요. 어쨌든 뿌듯하네요. 네. 예. 네. 대부분의 직업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 수사를 할 때도 또 이제 노래하는 그런 마이크나 무대에도 수학적인 설계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예전에 수다학에서도 예. 한번 맞습니다. 다뤘었던 네, 부분이거든요. 수다학에서 계속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알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참 항상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우리 수다학을 참 깨알같이 홍보해 주시고 네, 너무 좋은 선생님입니다. 네. 자, 온라인 학습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방법 저희가 항상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영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영배 선생님께서는 뭐 지금도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계시고 뭐 굉장히 그 재미있고 구체적인 수학 학습법을 아이들에게 참 알려주신다고 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아주 그냥 정평이 나신 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두 분이 진짜 그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네. 정말 달콤한 꿀팁들로 막 진짜 배틀을 벌일 것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네. 국내 최초 꿀팁 배틀이죠. 그렇죠. 꿀팁 배틀. 네, 예.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선생님? 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응용력입니다. 응용력. 응용 잘하는 거 중요하지요. 중요하죠. 예, 벌써부터. 예, 예. 네네네네. 네, 입학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수 세어보기나 1 더하기 1 같은 단순 연산을 먼저 배우지만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순 연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연산과 공식을 바탕으로 소소력 문제 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이때 우리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배우는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학을 실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것도 모두 응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응용력은 우리 학생들이 꼭 습득해야 할 역량인 거죠. 네, 네,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교실에서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응용력을 키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36과 4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세요라는 그런 문제는 풀 수가 있겠죠. 뭐 단순 문제죠. 네. 그야말로 네, 그냥. 그거는, 네. 네. 하지만 이제 수학은 이 단순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이제 실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문제.
아, 문제가 저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이렇게 최대 공약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 서술형 문제를 해석해서 응용력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 교과서에도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런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수학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흥미가 뚝 떨어지겠죠. 네. 네, 이런 응용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수학이 이 미래 내 직업이나 내 실생활에도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평생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응용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비대면 학습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뭐 어떻게 하면은 아이의 응용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혼자 풀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온라인 학습 시대에 뭘 어떻게 해줘야 할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이 또 들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집에서 쉽게 응용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 방법으로 골라서 엄선을 했습니다. 네. 자, 충분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야, 골라서 엄선까지. 야, 이거 뭐 아직 강연을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벌써부터 꿀팁을 이미 장착을 한 듯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과연 어떠한 꿀팁을 전해 주실지 지금부터 우리 이영배 선생님의 이야기를 강연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응용력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어렵다, 어려운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누구나 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용력입니다. 지금부터 응용력을 뿜뿜 높여줄 방법 공개할게요. 첫 번째, 실생활 수학 일기 쓰기입니다. 그냥 일기도 아니고 수학 일기도 생소한데 실생활 수학 일기라니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실 텐데요. 수학일기란 말 그대로 수업시간에 배운 수학 내용을 주로 쓰는 일기입니다. 예를 들어 3학년 학생이 오늘 배운 분수에 대한 수학일기를 적는다고 했을 때 제목 분수 오늘은 수학시간에 분수에 대해 배웠다. 분수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를 말하는데 분모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라고 쓸 수도 있다. 다음 시간에는 분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한다. 얼른 분수에 대해 다 배워보고 싶다. 이런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실생활 수학 일기는 어떻게 정리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수학을 발견해 적는 일기란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목 토마토 주스. 오늘 엄마가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주셨다. 쭉 지켜보니 그럼 엄마가 만든 토마토 주스의 양은 얼마나 될까 하고 궁금해졌다. 토마토 주스가 500ml 컵을 기준으로 총 5컵과 4분의 1컵이 나왔으니 500 곱하기 5와 4분의 1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구나. 500 곱하기 5와 4분의 1은 500 곱하기 4분의 21이니까 2625. 토마토 주스 전체의 양은 2625ml구나. 그리고 좀 더 보기 편하게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보면 어떨까? 처음 밀리리터는 1리터이니까 2625ml는 총 2리터 625ml가 되겠네.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토마토 주스도 실컷 먹고 재밌는 계산 놀이도 해보고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이런 식으로 수학 일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생활과 수학을 엮은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 응용력은 쑥쑥 자랄 거고 사고력과 문장력도 함께 향상되겠죠. 또 여기에 우리 부모님이 코멘트를 달아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우리 아이는 아마 내일은 어떤 생활과 수학을 엮을까 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응용력을 키우는 방법 두 번째, 수학 역할극 해보기입니다. 실생활 수학 일기 쓰기에 어느 정도 습관이 들었다면 이번엔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으로
역할극을 해보세요. 역할극을 할 때에는 대본을 미리 만들면 응용력을 키우는 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피자를 시킨 상황을 대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근이 우와, 피자 맛있겠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여덟 조각이나 있네. 맞아, 필근아. 이 피자는 총 2400칼로리라고 적혀 있네. 그럼 피자 한 조각당 칼로리가 얼마일까? 총 2400칼로리면 피자가 모두 8조각이니까 2400을 8로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은 300이요. 피자 한 조각당 300칼로리네요. 오, 우리 필근이 똑똑한데. 이런 식으로 대본을 적는 과정 속에서 나눗셈의 개념을 제대로 익힐 수 있겠죠? 좀 전에 한 역할극에서는 등장인물이 두 명이었지만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자매가 역할을 나누어서 한다면 더욱더 많은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편의점 놀이를 활용해서 대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는 편의점 직원이 되고 엄마와 아빠는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 어서 오세요. 이 사탕 얼마예요? 200원인데요. 여기 4개 계산해 주세요. 200원짜리 4개 샀으니까 200 곱하기 4는 800원이에요. 여기 우유도 있어요. 우유 3개는 얼마예요? 우유는 1200원입니다. 3개 샀으니까 3600원이네요. 그럼 총 얼마인가요? 800원에 3600원을 더하니까 4400원이네요. 오, 정말 똑똑하네요.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하면서 놀이를 한다면 응용력은 물론 수학 실력까지 쑥쑥 향상되겠죠? 수학 역할극, 일기 쓰기 같은 방법들은 아이 스스로 수학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통해서 수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응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수학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아이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막 그림 일기를 네. 이렇게 쓰듯이 수학 일기를 구체적으로 쓰고 역할극을 해요. 아. 야,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아, 이거 연기를 아주 뭐 굉장히 예. 아, 연기력도 아주 뛰어나시고. 뛰어나십니다. 네. 네, 이렇게 응용력을 올리려면 결국 수학에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할극 같은 재밌는 학습으로 응용력을 높이고 높아지면 열정이 뿜뿜 나오겠죠. 네. 또 이건 수학 학습에 대한 적극성까지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꼭 제가 강연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좀 개념을 응용해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때 좀 수학 일기나 수학 역할극과 같은 것을 하면은 재미가 있고요. 또 피드백도 되죠. 하지만 이제 사실 고학년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것만 하면은 좋겠지만은 또 문제집도 안 풀 수가 없습니다. 야, 근데 역할극 하다가 문제집 갑자기 풀어 그러면 진짜 하기 싫겠다. 아우, 그러니까. 에이. 네, 이게 부모님이 그래도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에이. 아이가 문제집에 적응을 하고 응용력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제 좀 기다려줘라라는 거랑 기다려줘라. 네, 유도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응용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 또는 안 풀려고 하는 아이들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좀 수학 감각이 뛰어나서 풀 수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푸는 경우랑요. 이제 좀 수학 감각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정말 못 푸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풀 수 있어.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지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오래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좀 수학적인 흥미나 감각이 떨어지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네. 그럴 때는 좀 유도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읽어보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 교과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좀 힌트가 될 만한 것을 조금씩 내비쳐주면서 이 문제집에도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아. 아니, 안 그래도
그래도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역할극만 계속하면 좋지만 사실 고학년이 들수록 당연히 뭐 문제집을 풀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응용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고학년들을 위한 꿀팁 요것도 상당히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단 네 글자로 말하겠습니다. 네 글자요? 바로 점프과제입니다. 점프과제요? 네. 이 점프과제란 한 단계 더 도약되는 수학이라는 의미로 제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매 시간마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점프과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희노애락,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게 수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프과제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네. 이런 거예요. 초과와 미만 단원을 배웠다면 학교에서 길이를 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잽니다. 그리고 그 후 왜 초과인지 미만인지 설명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다시 익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뭐 집에서 할 때는 냉장고도 재보고 책 뭐 이런 거 연필 네. 뭐 이런 거 그러면 되겠네. 다 재보면서. 그렇죠. 소수의 나눗셈 문제 10개 정도도 내에서 풀어보는데 색칠하면 거기에 숨은 자음이 보여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국어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무서울 정도로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꼭 차시와 관련해서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응용력 높이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네. 바로 만화입니다. 만화요? 그렇죠. 만화를 뭐 그림에서 복습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렇죠. 귀가 솔깃할 만한. 이거는 뭐 지금 TV 앞으로 지금 벌써 애들이 막 모여앉는 느낌이 좀 엄마 들었어요. 만화 봐도 된대. 만화 된대. 선생님 된다 그랬어. 이러면서. 맞습니다. 네네. 만화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배운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6학년 1학기 2단원 각기둥과 각불에서 각기둥과 전개도 대해서 배웠다고 했을 때 말풍선 안에는 면 그리고 모서리 이런 중요한 단어를 넣어서 만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를 대사처럼 말풍선에 있는 내용으로 각인이 또 쉽게 되겠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수학 시간의 개념 학습에는 이 만화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5학년에 나오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네. 자, 필근 씨,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해서 나누잖아요, 그 개수대로.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요? 이제 만약에 이제 14와 18의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14cm인 끈이랑 네. 18cm의 이제 끈을 준비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4cm와 18cm를 더해서 2로 나누는 방법. 이게 네. 바로 핑근 씨가 말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8cm의 끈에서 네. 2cm만큼을 덜어가지고 14cm의 끈 옆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16, 16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평균이 16cm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14cm인 끈이랑 18cm인 끈을 붙여가지고 붙여서. 그걸 반으로 딱 접는 거예요. 그러면 16cm, 16cm가 되면서 이제 16이 평균이다.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의 어떤 개념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요. 이 개념이 바탕이 돼서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답은 같은데 가는 길이 되게 다양해졌네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야. 네. 근데 이제 저학년 때 아직 그 좀 확실히 그 이해력이나 응용력이 완성이 안 돼 있는데 되게 복잡한 거를 막 갖고 와가지고 자 한번 생각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자 여기 127하고 24,082가 있잖아.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는? 너무 어려운 거를 하면은 이것도 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학년은 무조건 수학이 재밌어야 합니다. 응용력 키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네. 바로 박수치기. 기네스북 도전입니다. 기네스북 도전이요? 박수치기 기네스북 도전이요? 네. 박수로요? 아 이거 몇만 번 이상 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네네네. 특히 이 박수치기 기네스북 도전은 연상 공부를 할 때 효과적인데요. 먼저 한번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네네. 자 1은 딴입니다. 딴. 2는 딴딴. 딴딴. 3은 좀 빨라요. 딴딴. 4는 딴딴딴딴. 네, 5는 2와 3을 더한 딴딴 따따따.
딴딴딴딴딴딴. 자, 그럼 6은 5 더하기 1이니까 딴딴따따따 딴이겠지. 그래서 10은 다시 5 더하기 5가 되니까 딴딴따따따 딴딴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재밌다. 그럼 이걸로 나눗셈 지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나눗셈은 어떻게 하지? 나눗셈이요? 자, 우리가 10 나누기 5를 하면 네네. 몫이 얼마죠? 2가 2가 돼요. 예. 그때 우리가 박수치기로 우리 10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네. 딴딴따따따 딴딴따따따. 자, 10에는 5가 몇 번 들어있지? 몇번 들어있나요? 아, 두번 들어있죠. 아, 딴딴딴딴으로. 어, 그렇죠. 그러네, 그러네. 더 쉽게 이해가 되네. 어. 10 나누기 5는 몫이 2가 되는 거죠. 아, 딴딴딴따따가 두번 들어있습니다. 예, 예, 예.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이겨라. 이겨라. 이 게임을 만들어서 집에서 응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2는 2, 2는 4. 1분은 18. 오, 오. 이걸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요. 자, 아이들과 엄마 같이 하는 거죠. 오. 예를 들어서 1은 2, 2는 4. 2, 3은 6. 근데 노래를 제가 잘 들어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재밌게 받고 또 박자도 맞춰야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게임도 하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막 쉽게 외워주고 최고인데요, 이거 진짜. 네네. 제가 이렇게 몇 번 나왔지만 이렇게 리액션이 풍부하신 두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저는 그러면 좀 간단한 소품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알려드릴게요. 소품이요? 네, 수 모형이나 접시 이런 사탕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충분한데요. 네네네. 이제 수 모형을 이용해서요. 1 모형짜리 10개가 모이면은 네. 10이 되고 네, 10 모형이 10개가 모이면 100이 네. 되고. 네네. 그러니까 1 10모형짜리 10개가 모여서 10이 되는 게 받아올림이죠. 그리고 10모형짜리 1개가 1모형 10개로 되는 게 받아내림이죠. 그래서 이 수 모형으로 덧셈, 뺄셈 이런 걸 이해하는데 훨씬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탕 10개를 5개의 접시에 이제 똑같이 나눈다. 그러면 한 접시에 사탕이 2개씩 올라가죠. 그래서 10 나누기 5는 2다. 이건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등분제라는 나눗셈의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5개 씩 나눠주면은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가? 네. 이거는 이제 10개의 사탕을 네. 5개씩 해서 필근이한테 하나 주고 5개를 해서 경민이한테 주면은 끝나죠. 끝났어요. 10 빼기 5 빼기 5는 0. 10에 5가 두 번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포함제의 개념이에요. 똑같이 10 나누기 5는 2지만 이 접시에 똑같이 개수를 나누는 거랑 5개씩 이렇게 떼어서 주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네.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직접 사탕으로 2일은 2 하면은 두 개씩 한 묶음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에 이거를 꼭 배워서 네. 밖에 나가서 낙엽으로 만들어 보기도 해요. 같이 놀면서 두 개씩 두 묶음 2 곱하기 3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은 또 응용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야, 오늘 응용력을 이렇게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어떻게 응용 좀 해봐요. 아, 응용해서 이제 드디어 제 타이밍이 왔군요. 예예. 예. 네, 오늘도 문 잡고 열어보겠습니다. 자, 필근이의 수학 동화. 샤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 최고의 발명왕 장영실이에요. 그는 어떻게 오늘날까지 천재 과학자로 불릴 수 있었던 걸까요? 어려서부터 장영실은 손재주가 뛰어나 무엇이든 응용해보는 걸 좋아했어요. 이 농기구를 좀 더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일상생활 곳곳의 물건들을 관찰하고 고쳐보며 꾸준히 응용력을 키워나갔지요. 시간이 흐른 후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부름을 받고 한양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종대왕이 그를 불러 부탁했어요.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물시계를 만들어주게. 당시에도 물시계는 사용되고 있었지만 밤낮으로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눈금을 읽어야 했기에 매우 불편했어요. 장영실은 생각에 잠겼지요. 지금의 물시계를 응용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때 고민을 거듭하던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물이 담긴 항아리에 부표를 띄운 후
물의 부력을 응용해보면 되겠구나. 그 결과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달린 물시계, 자격루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혼천의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이렇듯 장영실이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응용력. 어려서부터 실생활 속 물건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끊임없이 응용하려 한 덕분에 조선을 대표하는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장영실처럼 응용력을 쑥쑥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야, 이 뭐 장영실 선생.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어도 수학 동화에서 만나면 또 뭔가 그 새로운 느낌의 그렇죠. 재미가 쏠쏠합니다. 야,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했다고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수학 동화의 소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장영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역시 초등학교 때 반에서 꼴통도 해봤어요. 진짜요? 진짜요? 네.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해보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면 이렇게 저처럼 수학도 좋아하고 또 이런 수학의 재미를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게 될 거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힘내길 바랄게요. 야.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응용력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사실 그 응용력을 키우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손쉽게 접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많이 아셨으니까요. 요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다 같이 함께하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흥미도 키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수학 실력까지 쑥쑥 키워나가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이영배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피근 씨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